시편 127편. 여호와께서 집을 짓지 않으시면 집 짓는 자들의 수고가 헛됩니다.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시면 경비병들의 보초가 헛됩니다.헛되이 일찍 일어나고 늦게까지 일할 뿐입니다.먹을 음식을 위해 수고할 뿐입니다.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사랑하는 자들이 편하게 잠을 잘수 있도록 하십니다. 아들들은 여호와께로부터 온 상속이며 자녀들은 여호와께서 주신 상급입니다. 젊어서 낳은 아들은 무사의 손에 있는 화살과 같습니다.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. 그들이 성문에서 원수들과 다툴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.